게임 끝났죠? 땡이로 단청입니다. 오늘 할 거는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미드 제이스에 대해서 할 건데, 기존에는 월식 빌드를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탑이든 미드든 웬만하면 선열 제이스를 좀 더 많이 갑니다. 거기다가 지금처럼 미드 특패 그리고 정글 오공이잖아요. 데미지가 좀 부족한 조합인데 이럴 때는 차라리 선열을 가면은 상대방 입장에는 좀 저를 잡기 굉장히 어렵고, 원래 기존에는 정복자를 갔을 때만 선열을 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난입, 감전, 뭐 선제 공격, 뭐 정복자 이런 룰을 다 들어도 선열을 갑니다. 제이스랑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월식을 가면은 방템을 안 간 상대한테는 더 데미지를 줄 수 있고 더 세게 때릴 수 있지만, 제이스가 나중에 이제 중후반 한타 때 생각보다 해머폼으로 들어가기가 좀 버겁거든요. 순간 포커싱 되면 터지기가 쉽다 보니까. 그리고 은근 딜이 좀 잘 나오는 챔피언인 걸 알아서 사람들이 잘 물기 때문에 선열로 한 턴을 더 버티는 그런 게 꽤 좋은 것 같아요. 제이스는 이제 1렙부터 평타가 꽤 센 편이다 보니까 그걸 잘 활용해 줍시다. 처음에는 그냥 미니언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근접이 없어지고 난 뒤부터 살짝 질견 빼봉패 뺐죠? 해머폰 큐로 딱 여기까지. 평타를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살짝만 데미지 넣는 거야. 상대방 입장에서 움찔하게 이렇게 짧게 디건 하는 게 초반 라인점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2렙에 W 찍는 경우도 많아요. Q인은 좀 만화 소모가 심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주고 이런 식으로. 확실히 평타 데미지 교환을 하면은 이제 제가 더 세기도 하고, QE보다는 QW가 좀 더 라인전은 셉니다. QE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멀리서 때려서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평타 사거리가 좀 자주 나온다 싶으면 2렙에 W 찍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제이스의 이제 원거리 W 같은 경우는 평캔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 W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스킬이고, 요거는 이제 연은 나오고 롱소 나오니까 사고 텔 탑시다. 이렇게 저레벨 단계부터 데미지가 좀 잘 나오다 보니까 킬각 잡기도 쉽죠. 그리고 AD 챔피언이다 보니까 타워에서 CS 먹기도 꽤 편한 편이에요. 이렇게 멀리서 QE 포킹 해주기. QE 같은 경우는 저 E 스킬을 자기 챔피언 밑에다 쓰는 게, 방금처럼 쓰는 게 가장 좋지만 숙련도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힘들 거거든요. 그때는 그냥 QE를 좀 멀리 쓰는 게 좋습니다. 괜히 삥 나기 때문에 급하게 쓰다가. 근데 요거는 필수 기술이라 연습 모드에서 연습하기 추천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이렇게 Q 견제해줄게. 그리고 상대방 정글 보이잖아요. 그때 골카를 맞더라도 내가 지속딜이 세기 때문에 굳이 쫄 필요가 전혀 없다. 아까 10회 상대할 때는 정글러가 무서운 거지 얘는 별로 쉬워. 그냥 제이스 맞딜하면 그냥 이겨서 피 안 보이는 데서 QE 한 번씩 써보기. 이 판은 좀 잘 안 맞았죠? 그리고 만화 없을 때는 해머폼으로 미니언 계속 먹어줘요. 제이스 자체가 좋은 게 막 초반 단계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스펙가 라인전 약한 픽이다 보니까 제가 주도권 잡는 거지, 그래도 막 엄청 약한 편은 아닌데, 이게 좋은 게 중후반 성장 스탯이 진짜 미쳤거든요, 데미지가. 그래가지고 막 무리하게 계속 세게 할 필요가 없어. 뭐 판테온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딜건 계속 해주고 상대 정비하겠죠? 자, 요때 원거리에서 W를 쓰고 해머폼 평타를 쳐줘요. 이래야지 만화가 그나마 좀 빨리 찹니다. 그리고 라인 바로 밀어주고. 이제 라클이 좀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정비를 좀 늦게 했을 때 손을 지키기가 좋다. 그리고 탱 같은 경우는 선언을 갑니다. 1100원이 바로 뜨면은 이제 채찍템을 사는 게 좋거든요. 안 뜨면 이렇게 하이템도 좋은 편이다 보니까 하이템 사면 돼요. 콜필드나 점화석 둘 다 제이스한테 굉장히 좋은 템이고, 아이템 자체가 좋은 템이다 보니까 이 하이템이 좀 깔끔하게 잘 떨어져, 버널 같은 경우. 그리고 특패 상대할 때는 웬만하면 라인 밀어줘요. 이렇게 프리징 하는 게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야. 웬만하면 막 딜간을 세게 해서 이제 이렇게 피를 빼고 로빙 못 가게 해줍시다. 얘 옆에 나오는 거 유기한 계속 해주고. 이거는 먼저 가줘요.
이런 식으로 스펠 상대할 때는 상대방 피를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먼저 그냥 띄워줘야 돼. 교전을 이게 노플이잖아. 잡을만 하죠 이거는. 아 제발 나이스. 이런 식으로 상대방 정글 없다 그럼 스펠은 그냥 제이스를 절대 못 이기지. 하나 꿀팁, 근접에서 2평을 할 수가 있어요. 밀쳐낼 때 평 2평은 안 되고 이제 평타를 안 친 상태에서 2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해 줍시다. 우겨 넣는 거지 데미지를. 지금은 정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적당히 라인 관리하면서 CS 태워줘요. 어차피 로밍 갈 데도 없잖아. 사이드 라인 두 명 다 정비하니까 이럴 때 이제 가끔 프리징을 하는 거야. 프리징 절대 안 하다가. 그리고 스펠 노프리잖을 라인 딱 만들어놨다 이때 갱 부르는 거예요. 갱각 같은 경우는 정글이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라이너가 설계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평타 때리면서 지금 이제 정글 왔잖아. 너무 앞으로 나가면 얘가 쪼니까 일부러 뒤에서 기다려줬다가 와 단단하다. 밀쳐주고 해머 포인트로 이동해주고 해머폰 Q에 이동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활용해 줍시다. 접근할 때나 도망갈 때. 아 까비 맞췄으면 킬이었죠? 아 너무 아깝다. 오 얘네 뭐 또 와? 미안하다 카르마야. 지금은 또 불츠여가지고 불츠도 미드 로밍 많이 오잖아요. 이럴 때 선혈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약간 데미지보다는 CC에 좀 치중되는 애들이 많을 때 더 좋은 것 같아. 나중에 가면 제이스를 잡을 수가 없어. 계속 포킹해주고 공성 먹으려고 할 때 괴롭혀줍시다. 이런 식으로 짧게 딜이야. 쫄 필요가 전혀 없지. 이렇게 특패 피를 잘 빼놓으면 특패도 로밍 가기가 좀 버겁잖아요. 요게 딱 이제 특패 상대할 때 좋은 팁이죠. 뭐야 이걸 정비를 안 해? 루파 일부러 막고 이렇게 이제 한번 딜간 해주고. 다이브 할 때 팁은 상대방 CC 어차피 먼저 뜨거든요. 어? 오나? 아이고 아 근데 이게 들어가서 걸렸구나. 그래도 선혈을 가도 데미지 잘 나오고. 그리고 다이브 할 때 하나 팀 상대가 골카를 들고 있었잖아요. 절대 먼저 안 때려. 어차피 상대가 먼저 쓸 수밖에 없어 그럴 땐 심리상. 그래서 딱 뺀 다음에 잡으려 했는데 초식으로 잘 반응했죠. 그리고 지금은 신발 헤르메스 쿨감신을 가도 상관없는데 준 탱커 느낌이다 보니까 선혈을 갔을 때는 헤르메스나 닌탑 그런 쪽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딜간 해주고 상대방 정글 위치 체크만 해놓으면 딜간 세게 할 수 있죠. 그리고 팀원도 온다니까 이렇게 딱 이제 들어가도 지금 보면은 50밖에 딜이 없기 때문에 나를 잡을 딜이 안 나와. 그래서 일자붓이 좀 위험한 거 팀원들이 계속 핑을 찍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블리나 카르마 오는 턴에 맞춰서 딱 해버리면 좋지. 아 까비 저게 안 죽어? 그래서 데미지는 데미지대로 나오고 라클 빠르고 교전 좋고 지금 사실상 단점이 거의 없지. 탑 같은 경우는 제이스를 뽑았을 때 카운터 특히 말파 같은 게 나올 때 힘들거든. 근데 미드는 그런 게 없어. 이블린요? 나이스. 이렇게 눈치 보다가 이제 원거리에서 계속 데미지 잘 넣다가 이제 좀 이길 것 같은데 하면 이제 들어가주고 그리고 데미지 또 넣어주고 살벌하지? 까비. 아 데미지가 안 들어갔네. 만화 계산 실패하고. 그리고 상대 풀 빠졌고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트라이 해보는 거죠. 지금은 바텀 지역 어차피 미드 오는 턴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웨이브가 다 바뀌었다는 2차까지 이때는 잡으면은 대박이고 못 잡으면은 이제 그냥 아쉬운 그런 느낌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시도해보는 거 추천합니다. 지금 보면은 딱 이런 구도 때 선혈이 진짜 상대한 입장에서 까다로울 것 같아. 월식이면은 그냥 무시하고 CC 범벅으로도 잡으면 되거든? 근데 선언을 트리를 가면 체력도 높아서 잘 안 죽어 그냥. 그리고 원래 탑 챔피언이다 보니까 사이드 라인도 꽤 괜찮아요. 이걸 한번 하고 까비
이런 식으로 선푸시하고 멀리서 포킹하기. 이게 제일 이제 기본적인 즐겨 방식이지. 이거 뭐야? 이게 와드도 아닌데 뭐야? 그렇지, 보면은 웬만하면 잘 안 죽지. 이게 상대한 입장에도 이거 피차 뭐야? 할 것 같은데? 아닌가? 제발. 오. 어, 야, 카르마 진짜 눈물 난다. 이게 서포트지. 지 안 보이는 데서 퀴 한 번. 가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선빵 맞았는데 선열로 잘 살았죠? 이게 진짜 좋은 거야. 기본 체력도 높다 보니까 상대하는 입장에서 진짜 까다로워 이게. 그래서 한번 드립을 제대로 해가지고 거의 게임 박살났죠? 이 코어로 무라마나 여기까지는 거의 고정으로 가요. 뭐 가끔 잘 크면 요모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냥 무라마나 가고 3코어에 원래 체리다를 많이 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상대방이 딜탱이 별로 없다, 방템이 별로 없다 싶으면 체리다보다는 그 효진을 추천합니다. 이게 쿨감실을 안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쿨감 쇼진을 가서 채워주기. 쇼진에도 쿨감에다가 체력이 잘 붙어있어서 꽤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템 자체가 관련 먹은 거 도와줍시다. 그냥 이렇게 상대방 빠졌을 때 시야체크 한번 해주고. 어, 잠깐만, 또 나야? 아, 제발. 어, 이게 선열이다. 와, 왜 이렇게 많이 오냐 나한테. 저거 진짜 같은데? 분신낚시하네. 지금 보면은 이 판에 엄청 많이 물렸잖아. 근데 딜러가 별로 없는 조합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진짜 선열이 진짜 기가 막혀. 지금 보면은 라인전에서도 그냥 적당히 상대방 정글이 딴 데가 있네? 그때 딜관 한번 해주고, 그리고 뭐 불츠가 올라왔네? 하면 살이고, 그러면서 살이건 다 살이면서 성장했는데 잘 컸죠. 거기다가 데미지도 잘 나오고. 기본적으로 좀 후반이 더 좋아요 제이슨은. 사실 초반은 막 엄청 그렇게 라인전을 센 편이 아니고 1코어가 나오거나 레벨 9렙이 찍히거나 그때부터 이제 좀 많이 세지는데, 저 미드에서는 저 레벨부터 좀 주도권 잡기가 좋다 보니까 성장하기가 좀 괜찮지. 오, 잠깐만, 특패. 와, 이거는 진짜 죽었다. 딜이나 꽂고 갑시다. 이거, 이거 너무 객기 부렸네. 방금 이제 4명한테 선을 긁었을 때 거의 반피기를 쳤잖아. 이래서 진짜 좋아. 웬만하면 제이스 해머폼 Q랑 선을이랑 거리가 똑같아서. 지금 3개 던진 것 같은데? 해머폼 Q로 들어가고 좀 이제 지속딜 하다가 피가 없다, 그때 이제 선을 써가지고 피 채우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월식 같던 빌드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템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아니지, 선을 한번 쓴다는 게. 우와, 잠깐, 이거 내가 위험할 것 같은데? 일단 한턴 빠지고 게임 끝났죠? 이런 식으로 궁극기 변화하면서 이속도 증가랑 이제 원거리 관문으로 이속 증가. 그런 다음에 이제 좀 각이 잘 나오니까 해머폼으로 딱 들어가기. 깔끔했죠? 상대한 입장에는 진짜 까다로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이슨과 센 거는 똑같아지고. 근데 초반에 말리다니 생각보다 잘 안 말려져요 제이슨 자체가. 그래서 요즘 이제 미드에서 또는 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선열 제이스 강했습니다. 압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선열로 인한 드리블이 좀 맛있었죠? 캐리.